새벽힌 반드시 필 살필성 기후후 그 다음에 점월혼 반드시 필 정할정 요욕 심필성우하고 홈필 정욕이니라. 자, 새벽에는 반드시 여기 기후후보다는 안후 후자가 좋겠네요. 안후 안후를 살피고 날이 저물면 반드시 이부자리 요를 정할 것이니라. 이런 글자 풀이가 되겠습니다. 신습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필성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그래서 눈목에다가 날생자. 자, 요거는 말글천과 뜻이 통해 가지고 말따의 뜻이 되겠습니다. 말따. 그래서 눈목자가 있으니까는 자세히 보다 뭐 시차라는 관청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나타내는데 살피다. 그 다음에 깨닫다. 자세히 살펴서 깨닫다라는 깨달을 성. 그 다음에 뭐 생략한다는 뜻을 가진 여기까지는 성으로 읽고 여기서는 던다라는 뜻, 생략. 덜생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가 돼서 이런 자 여자는 관역을 살피고 활시를 당기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것이 무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난하다. 자, 여자랑 이제 비슷한 자가 있는데 네, 여자 여기는 기후 후자로도 쓰이고 절후자라 그러죠. 철. 그 다음에 물후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안후를 살핀다 할 때 잘 주무셨는가 여부를 갖다가 물어보는 뜻을 가진 거고 요 글자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요 한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제후라는 뜻 또는 뭐 후작이라는 뜻 이렇게 벼슬 이름이죠. 그래서 요 글자와 요 글자는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을혼자는 원래 지사자가 되겠습니다. 지사. 그래서 이 원래 각골문에는 사람의 날 일자가 돼가지고 사람 발 밑으로 떨어지는 해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전문에서는 이 C자의 형태로 글자 형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사람 발 밑으로 떨어지다 해서 날이 저물다라는 뜻을 나타낸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정자는 형성자가 되겠고 이거는 직면에다가 발을 정자의 형태로 음을 나타내는 글자. 그래서 집이 똑바로 서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정하다의 뜻이 나온 겁니다. 집이 똑바로 서다의 뜻을 나타낸 글자였어요. 그 다음에 요욕전은 네,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온니변이죠. 온니자를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온니자에다가 자, 이 자는 요 앞자에서 설명했다시피 옛날에 풀을 베는 원래는 조개의 상형자인데 그것이 조개가 이렇게 풀을 베는 농기구의 형태로 쓰인다 그랬죠. 그리고 요 마디촌자는 이런 손이라 그랬어요. 손.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농기구로 풀을 베는 모양에서 풀을 베는 모양에서 싹을 따다. 싹을 이제 더 길게 자라기 전에 이렇게 싹을 따는 모양에서 욕보이다라는 뜻이 생긴 겁니다. 욕보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음으로서 빌려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불이 이불 그러면은 바닥에 까는 요와 위에 덮는 이제 이불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바닥에 까는 요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벽에는 반드시 안우,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이제 잘 주무시는가 여부를 갖다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이부자리를 정한다. 깔아드린다 이 말이죠.